안녕하세요.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. 이 메토트 렉세이트라 하는 약은요, 유마시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필수적인 약입니다. 이 약을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복용하고 계시고, 이 약의 대안이 지금은 생물학적 주사제 이외에는 이 메토트 렉세이트 약의 대안이 없어요. 현실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이 약을 복용하다가 암이 발생되거나 유기양이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너무 빠지거나 식욕 부진에 빠져서 저체중 상태로 가거나 빈혈이 심해지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이 약을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이 약을 끊으면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,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약을 끊는 것, 이 메토트 렉세이트를 환자분들이 본인이 막 스스로 끊으신 분들도 있고, 다른 의료인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것을 환자분들에게 끊게 하신 경우가 있는데, 이 약은요, 끊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. 끊는 것이 중요한데, 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, 끊는 과정에서, 이 메토트렉세이트를 끊는 과정에서 염증 수치가 상승되면 안 되고, 관절 증상이 악화되면 안 됩니다. 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, 끊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지금 제가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. 최근에 제가 메토트렉세이트를 끊는 데 성공하게 해드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인데, 이분이 이제 세 알을 복용한 상태였단 말이에요. 메토트렉세이트를 일주일에 한번 복용하는데,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세 알을 복용한 상태였는데, 어떤 식으로 기간이 걸렸고 방법이 어떻게 됐냐? 2015년 12월 달에 두 알로 이제 줄여서 치료가 들어갔고, 12월로 가면서 이제 한알 반, 12월 말로 가면서 거기서 반알을 더 줄였고, 1월로 넘어가서 계속 반알, 그 다음에 4분의 1로 넘어갔죠. 1월 말에 4분의 1로 약 2개월을 복용 더 하다가 3월 말부터 완전히 끊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세 알의 메토트렉스를 끊는데 네 달이 걸렸죠. 빨리 줄인 편입니다. 메토트렉세이트를 네달 동안 끊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좋아진 사례입니다. 중요한 것은 이네달 동안요, 메토트렉세이트를 순차적으로 줄이는데,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줄일 때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에서 정상 범위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. 많이 봐주더라도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ESR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까지가 정상 범위라고 할때 많이 봐줘도 30대에서 막아야 합니다. 더 이상 올라가면은 관절이 더 아파지고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줄일 때, 메토트렉세이트를 줄일 때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깝게 유지가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에 감량을 할수 있다. 그러니까 두 알에서 한알 반으로 줄였을 때 염증 수치가 상승되면 안 되고, 그 상태에서 잘 유지가 되면은,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잘 유지가 되면, 한알 반에서 또한 알로 줄이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되,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. 그리고 관절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. 더 아파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. 이것이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약을 줄일 때, 메토트렉세이트를 끊고 싶어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있을 때, 이 약을 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끊는 과정에서 악화되지 않아야 된다.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가 정상이어야 하고 관절 증상도 악화되면 안 된다. 약을 줄였을 때 염증 수치가 상승되지 않고 관절 증상이 유지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 감량을 하고, 또 정상으로 유지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 감량을 하고,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달이 걸린 분도 있지만 1년이 걸린 분도 있고요, 6개월이 걸린 분도 있고, 1년 반이 걸린 분도 있고, 다양합니다. 초기일수록, 류마티스 관절염이 초기일수록, 진단받고 NTX를 복용한 지 얼마 안된 분일수록 끊는 기간이 대폭 짧아지고, 몸이 많이 안 좋고 진단받은 지 오래되었고 약을 오래 복용한 분일수록 더 오래 걸리죠. 아까 소개해드린 4개월에 NTX를 끊은 사례는 굉장히 빨리 끊는 사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, 이 과정에서
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이 메토트렉세트를 끊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한의학적 치료가 뉘와스 약을 더 이상 복용할 수 없는 환자분들에게 약을 끊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다. 그동안 제가 발표해드린 엔텍스를 끊은 사례들,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어떤 의료인이나 환자분들이 이 엔텍스를 끊는 시도를 할때 혈액 검사상 음충치가 상승하면 안 된다. 그리고 관절 증상도 악화되면 안 된다는 거. 무턱대고 끊다가는 큰일 난다. 이 메토트렉세트를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밀해야 하고 정확해야 된다. 몸을 더 나쁘게는 만들면 안 됩니다. 더 나빠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. 원래 상태로 유지는 시켜줄지언정 악화시키면 안 된다. 약을 끊으면서. 그래서 약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을 끊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어야 된다. 염증치 정상이어야 되고 관절 증상이 유지되어야 된다. 메토트렉세트를 끊는 방법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류아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